김종인 씨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묻고 싶습니다. 지난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이 김종인 씨 당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그 일을 이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때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했다가, 물론 지금의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공천에서 가든 잡음을 일으키면서 가만수가 안 됐지만 일당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반대편인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또 취임을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거의 180에 가까운 절대 다수의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에 빼앗기고 국민의힘은 겨우 100석 남짓. 절대적으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실패한 것을 당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당신이 잘한 줄로 나는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그만두었으면 그냥 그만두세요. 무슨 일을 또 하고 싶어서 이러니 저러니 여기 함 찔러보고 저기 함 찔러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당신 그러십니까?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이쪽 저쪽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정치하는 그 정치인들이 역량이 없고 능력이 없고 생각조차도 없는 사람인가를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표시라고 합니다. 원체 주변이 하찮은 것들만 존재하니 당신이 그런 대로 결기가 있고 무슨 큰 철학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별로 능력 없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당신이 있다고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당신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질서를 잡을 수 있다고 또는 잡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물러날 때를 잘 알아야 사람으로 존경받습니다. 그런대로 존경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흔적 없이 물러날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